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따뜻한 봄, 건강한 사람들에겐 설렘으로 다가오는 계절이지만 이 시기에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졸업과 구직 시기에 따른 그 불면증, 또 상대적 박탈감 등 그 원인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자살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도 함께해 주실 건강리포터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 함께하시죠. 네,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알려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민철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살. 이 단어만 들어도 참 무겁고 무서운데요. 원장님, 이 봄철에 특히 자살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봄철에 자살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보통 통계에 따르면은 이 3월 달부터 자살이 좀 증가해서 5월에 가장 피크가 되고 11월 달 정도가 되면은 자살이 감소하고 1, 2월 달이 이제 자살률이 가장 적은데 왜 그런 봄에 이렇게 자살이 더 많을까? 봄은 특히 이제 심리적 박탈감을 준다고 그러죠. 보통 봄하면은 화창한 것, 새로 시작한 것, 잎이 이렇게 자라나고 꽃이 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입학하고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하고 이런 것들을 희망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가 비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지죠. 이런 스트레스가 결국 심리적 박탈감, 피로감을 낳게 해서 이제 자살을 유혹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피로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에 더 커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을 날려버리는 흥겨운 현장, 건강리포터 이원구 씨가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 흥겨운 장단에 저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거든요. 장구를 열심히 배우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흥미진진한 퀴즈와 신명나는 우리 가락 함께 즐겨보시죠. 이곳에 어르신들께서 지금 신명나게 장구를 치고 계셨는데요. 이곳에 어르신들은 지금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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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1위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5,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지금 노인분들이 많이 생각이 바뀔 것 같고 안 좋은 방향에서 자살 예방 쪽으로 좀 빠졌어요. 어머님은 평소에 뭐 힘드신 거 없으세요? 아직은 없어요. 아, 이게 다 어떤 이 장구 치고 이런 네, 우리가 맛있게 살잖아요. 지금 즐겁고 그렇죠. 네. 자, 얼씨구 한번 해보세요. 얼씨구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1위가 맞다고 아버님은 생각하셨는데 왜 1위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행복지수가 낮아요. 맞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특히 여러 가지 그 애로가 많아요. 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청년들도 네, 청년들 일자리도 없고 그렇죠. 학생들도 그러죠. 앞으로도 희망도 적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아버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 그렇죠. 자, 아버님도 얼씨구 네. 한번 해볼까요? 얼쑤! 좋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최근 10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자살률이 1위다. 네, 선생님 정답은요? 예, 1위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그런 오명을 갖고 있죠. 근데 작년 5월에 자살률이 아주 높은 리투아니아라는 국가가 OECD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2등으로 떨어지긴 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실제로 자살 위험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자살 예방 사업의 목표는 12명 정도 가는 겁니다. 10만 명 정도, 12명 정도.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참여해서 심각한 우리 자살률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 우리 전라북도의 자살률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전라북도 자살률도 심각합니다. 전라북도 자살률은 28.4명으로 충청남도, 강원도에 의해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시군별로 보면은 김제, 임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비교적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5명, 3명 이렇게 감소했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전라북도는 특히 노인들의 자살 또 중년기의 자살 이런 줄들이 높아요. 그동안 많은 사업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감사하고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얻어도 나은 예산적 지원 우리 도민들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사업에 참여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라니 정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남녀 간 성비 중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성별로 이야기하다면은 남성이 중년기에 자살률이 참 높아요. 한 3배 정도 되는데 보건사회연구원의 그 발표에 따르면은 50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합니까? 1번이 건강, 두 번째가 노후생활 준비, 세 번째가 일자리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걱정이 참 많은 세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중년기에 따르면은 신체적으로 점점 허약해지고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들 뒷바라지 살림, 은퇴 후의 일, 일자리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점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근데 불행한 것은 이런 스트레스를 누구하고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속으로 꾹 참고 갖고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요즘 그 청소년기 아이들의 자살이 특히나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청소년 그 자살률 높은 편이죠? 청소년기에 사망 원인 1등이 자살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자살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100명당 13.3명, 알고 보면은 10명 중에 1명은 자살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거든요. 충동적인 면이 많고 또 자기 또래 친구들의 영향들을 많이 받아요.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청소년기의 자살을 예방하려면은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 친구들, 또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청소년기의 특징, 심리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자살률 듣다 보니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살률을 낮추는 방법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살률을 낮추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살률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 운수사업 교통사고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92년도의 자료를 보면은 교통사고가 네 번째, 자살이 아홉 번째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이게 전도 바뀌었어요. 교통사고는 10위로 내려갔고 자살은 지금 4등하다가 5등 이런 이제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역전이 됐네요.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건 교통사고는 왜 이렇게 줄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있어 왔거든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저 도로 표시판에 그 안전 띠는 생명띠. 네네. 네. 표어들이 많죠. 졸음 쉼터, 네. 졸리면 쉬어가세요. 여러 기발하는 여러 그 표시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렇듯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으로 운수사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네. 차도 많이 늘었잖아요. 92년도에 비해서는 차도 많이 늘었고, 그렇죠. 운전자도 많이 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도 자살 예방도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교육과 홍보 캠페인, 관심과 참여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면은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효과적인 캠페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두 번째 OX 퀴즈 함께 풀어볼까요? 자, 자살은 일종의 정신병이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맞다라고 생각하신 쪽에 아버님 두 분이 계신데 아버님 왜 자살은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네. 그 사람이
정신이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그 정신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자살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 병에서부터 비롯이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어르신은 왜 자살은 정신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죠? 정신병이라고까지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병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병은 아니고 병은 아니다. 단지 충동이다. 예, 아, 네. 네, 자살은 일종의 정신질환이다. 자살을 정신병이라고 하기는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자살이 물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자살하고 관련이 됐어요. 이 정신질환이 자살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정신병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원장님, 그렇다면 그 한 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또 자살을 시도할 확률은 어떤가요? 예, 한 번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25배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도와드려야 되는데요. 이런 자살 충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위험한 시기가 지나서 잘 벗어나면은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도움을 주면 얼마든지 자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자살에 대한 위험군이 있나요? 게이트키퍼라고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을 받으면 참 좋은데 예를 들자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상실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겹치면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자살 위험군이 있는데 자살자 유가족이라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자살자 한 명이 죽게 되면은 5명에서 10명 정도가 영향을 받고 최소한 한 6명 정도는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17년도 자살자 수가 한 12,5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 근거로 환산을 하면은 6만에서 12만 명 정도는 자살자 유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10년을 생각하면은 한 14만 명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환산하면 70만 명 정도 자살 유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 8.3배 정도 많습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자살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지막 세 번째 OX 퀴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살 징후를 보일 때 자살 의도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아버님 혼자 남으셨는데 먼저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의도적으로 지금 혼자 방송 나오시려고 지금 이쪽 쓰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옆에 가까운 사람이면은 네네. 직접 이야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혼자 남은 거예요. 네, 그게 오히려 그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많은 도움이 되죠. 그죠. 마음을 좀 어떻게 열고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 공감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쪽이 대부분이 많은데 왜 돌려 말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죠? 아, 그 안에도 본인이 지금 자살 의도가 있는 것 같은 것을 말하면 내가 느끼면은 네. 그 바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더 충동을 받을 것 같으니까 돌려서 말을 해서 말하자면 그 사람이 자살을 못하게 말하자면 잘 의도를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살을 안 할 것 같아요. 알고는 있지만 네. 느껴지지만 네. 티를 내지 않고 이렇게 뒤에서 네. 이렇게 묵묵하게 네. 도와주시겠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살의 징후를 보일 때 자살 의도를 직접 질문하는 것보다 우회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선생님, 정답은요?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살을 직접 물어보면은 자살을 부추긴다고 네.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살을 직접 이렇게 표현하게 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생각하고 고민만 하다가 이야기 안고 있었죠. 이렇게 물음으로써 이런 이야기들을 밖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이런 표현들을 하면 좋습니다. 어때요? 힘드신가요? 혹시 죽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원장님, 그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나 자살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10명에서 한 8명 정도는 자기가 자살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언급한다 그래요. 아, 예고를 하는군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치를 잘 채고 그럴 때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위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말로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말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자살이나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살아봐. 이렇게 논쟁을 해서도 안 되고요. 평가절하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예. 그런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네. 정말 너 그렇게 생각하냐? 대처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예를 들자면은, 그래,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래, 뭐 신이 잘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것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비밀 보장인데, 보통 이야기를 들 때 우리가 상담이나 치료 중에 일어난 일들은 모두가 비밀 보장이 되죠. 그러나 이런 자살 상담과 관련될 때는 물론 보통은 비밀이 보장이 되지만은 그 생명의 위협을 줄 때는 이제 필요한 기관에다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밀 보장이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꼭 그래도 도움은 반드시 드리겠다 하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느낄 때는 우리가 다른 곳으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민철 원장님과 함께 이 자살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토닥 공식 질문 세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 후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또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료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좋아하지만 병원에 잘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좋아졌다고 중단하시지 말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내 일터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꾸준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지지 도움 체계.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기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웃들 간의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잘 형성해 놔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건강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잠자고 생활에서 이런 신체적인 리듬을 이렇게 회복하면은 이런 자살 예방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공식 질문 예방법은요? 누구와 나눠야 돼. 도움도 청해야 되고 내가 알아보고 그래 이건 가벼운 일이니까 그냥 지나갈 거야.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다가 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이겨나려면은 우선은 우리한테 주어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요.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은 훨씬 더 쉽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관리법과 예방법 모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주위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또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세 번째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활 습관들이 조금 좋을까요? 대한신경신화학회에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10가지 수칙을 발표를 했어요. 첫째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 그 얘기 많이 듣죠.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 또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한다. 매끼니 일을 규칙적으로 맛있게 천천히 식사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약속 시간에 가면은 비교적 빨리 조금 여유 있게 가거라. 누구에게든지 칭찬해라. 때로는 이렇게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된다. 항상 좋은 표정을 짓도록 노력해라. 이런 등등 이런 수칙들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의외로 좋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생활 습관들이 어쩌면 자살 예방률을 더 높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토닥 시청자들께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네. 또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이런 번호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내가 직접 도움을 주시다가 힘들다, 내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글로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울과 같은 마음의 병은 혼자서 이렇게 이겨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꼭 스스로 이렇게 내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청하고 정신건강 10가지 수칙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들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TV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민철 원장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저희 토크닥터 토닥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